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할 때 오랜만에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오른손 딱 드시고 예.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같이 하이파이브 하시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740년 영국의 캠버슬랭이라는 곳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로 18세기 위대한 부흥이 세계에 휘몰아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국을 들어쓰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불꽃같이 자신의 몸을 태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영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세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1908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나 조지 휘필드는 바로 그 당시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 무명의 설교자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건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이러한 감격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그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서 한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회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이내 그것은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과연 무슨 일이 있기에 그 노년의 신사는 펑펑 울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이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곳 지역에 있었던 신학교의 노교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껏 나는 교리학을 가르치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에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나 반대로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회심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 22번째는 회개, 바로 돌이킴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자신의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인류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이 땅에 주일학교의 개념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그 예배의 상당수 많은 부분은 교리적인 설교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어린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아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러한 신령한 교회 지도자는 그 어린아이들의 회심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실 때 40일간의 혹독한 광야에서의 기도가 끝난 뒤에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그렇게 연약한 중에 제자 한 명도 없이 시작한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죠. 부르심 받은 제자 하나 없이 어쩌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공생애, 즉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는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 들어갔던 때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리는구나 싶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에 다시금 절망이 밀려오던 바로 그때였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0년이라는 침묵기를 뚫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가 활동하는 시기는 영적인 갈급함이 극에 달했고 메시아에 대한 때를 기다림이 정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반대로 뒤집어 보면 고난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의 부흥하듯이 이 땅에서 너무나 훌륭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늘나라 큰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시던 그때에 요한이 잡혀 있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바로 그 위대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의 때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전했던 설교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주 비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가슴 아프게 기다리신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요, 주님의 입술로 들렸고 세례 요한의 입술로 들렸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 회개 돌이킴이었죠. 당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에요. 그들은 하루 세 번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종교적 의무에도 한마디 불평이 없었어요. 종교심을 자랑했던, 거리에서 자신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끝냈으며 그들은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며 출타하거나 귀가하거나 손을 닦고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출생과 할례 그리고 약혼과 결혼, 질병, 죽음, 장례와 같은 때도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결코 열심이라고 그리고 보이기 위함이라고 취급하기에는 그들이 지켜갔던 하나님께 대한 끔찍한 종교적 철저함은
감히 지금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3년간의 짧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의미는 죄가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적 열심을 내었던 그들에게 벼락 같은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버튼 누르는 순간 천둥이 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기 시작해. 얼마나 같이 가까이 그 천둥이 치기 시작하던지. 다시 오늘 전할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 과연 너는 깨끗하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신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회개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마음을 닫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하는 봉사 혹은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그 날수를 꼽으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신자답게 살았노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 하면 되지. 또한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 예배드리는 익숙한 예배 장소가 마치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교회 다니시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크고 예배당이 아름다워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래서 그 성전과 자신의 믿음을 동일시시켜요. 큰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자신의 믿음과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모범생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들으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들어왔던 모태신앙이라는 꼬리표가 우리를 안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모태신앙이었어요. 안심하며 신앙생활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없었어요. 교회의 소중함도 교회의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열심히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죄악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추억의 단어가 되죠.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회개했지. 여전히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과거의 그 영광의 시대를 떠올리면서 나는 참으로 믿는 신자다라는 안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하나 죄에 대한 지식은 일천하고 그렇다고 복음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이라는 한국적인 정서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러면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직분과 사역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도 사라졌다라면 결코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건성으로 붙들고도 만족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함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보다 비참한 상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나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았으니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통합적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이죠. 이게 지을 때 명일동의 소리라고 해서 명성교회가 된 거예요. 세습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 아들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녔던 친구의 명성교회를 이제 어릴 적부터 같이 다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익히 지금의 이제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같은 친구지만. 설교도 굉장히 잘해요. 그 장신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 또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늘 했던 말은, 그 아들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세습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했죠, 김차범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결코 세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습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자 항변의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큰 교회를 감당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글을 써내려가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글의 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십자가 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댓글을 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랫동안 그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나 그 말년에 자식도 망치고 한국 교회도 망쳐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희생이라, 아름다운 이름이라,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정작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 그 희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어 그것을 이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직분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엿보아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통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릴 때 그것은 너무나 큰 인생의 짐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옥죄고 아프게 하죠. 이 땅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자리가 우리의 자리일 수 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말이 있더라고요. 위험, 죽음의 외주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기치 않은 질병에 눈물을 흘리며 비통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닙니까?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보다 고통은 없을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살며 안전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 고통과 불현듯 찾아오게 된 사건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행복했는데 오늘은 절망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말이에요. 거기에다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때로 우리의 세상적인 기쁨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커다란 부담이 될 때도 있죠. 또 그리스도 때문에 굴욕당하며 모진 평가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중에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기도가 짐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밥을 먹다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가장 처음 우리는 주목하여 그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회개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바로 꿰지 않으면 그 다음 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단추를 채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킴. 왜냐하면 회개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모든 것을 얻고 잃는 것이 바로 이 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어쩌면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 아, 저분은 성공한 분이다. 이분은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양태로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재산과 명예 그리고 인기와 명성이 따를 때 어쩌면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슬그머니 실패라는 단어를 새기면서 주눅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방향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방향에 대한 책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방향이 잘못되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잘못될 수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다양한 양태로 계층을 나누고 그리고 학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 모든 인간에게 많은 길이 주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길에는 두 방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설교는 이 방향에 대한 설교예요. 두 가지 방향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께 등진 방향이, 세상을 향한 방향이죠.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적어도 교회에서 성공을 논하자면 이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심, 회개, 돌이킴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뜻 자체가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이라는 우리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반쯤 돌린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회개에 있어서 적당이란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쉽게 회개를 표현하면 회개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악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도전을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설교였어요. 심지어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죄를 풀어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적이라는 뜻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관념을 먼저 버리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르지만 이에 대한 죄의 관념을 무엇은 벗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적의. 하나님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되면 경악을 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적이란 말이 좀 어렵죠. 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원수. 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반감이 있어요. 아, 네, 싫어. 그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많은 불충한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망쳐버리고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이유입니다. 왜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죄의 정체를 알고 나면. 그 결과로 이 원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회개가 없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으로 여기는 삶이죠.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의도하지 않건 간에라고 중요하죠.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지 않으셔요. 바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악할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갔다고요. 알건 모르건 간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모태신앙인 어머니를 통하여서 저는 늘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정작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 중3 마렵이었어요. 하지만 더욱더 경악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이제는 알면서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알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느냐 말이에요.
여전히 죄와 친밀하고 틈만 있으면 죄악을 저지르려 호시탐탐 시간을 엿보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사라 한지라도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천둥이 치니까 막 오늘 설교가 떠오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주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는 진리가 되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도 기쁨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것은 희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회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을 정죄한 인간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죄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작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막 그냥 견딜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슬퍼하는 것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이 나타나죠. 죄를 미워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회심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의 회심과 넓은 의미로의 회심이에요. 좁은 의미로의 회심은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중3 겨울 방학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을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넓은 의미의 회심은 반복되는 거예요. 성화와 관련되어 신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수동이라는 곳이. 지금 성수동이 핫플레이스죠. 막 좋은 카페, 막 그냥 뭐, 예. 고층 빌딩, 연예인들로 많이 살고, SM이라는 그런 연예 기획사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곳이 예전에는 공장지대였어요. 그래서 늘 기사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을 흐르고 있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랑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랑천이 어떻게 오염되었느냐, 특히 가죽 공장 같은 곳이 있으면 오염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죠. 단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염의 원인인 뭐가 사라져요? 폐수가 흐르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폐수가 흐르지 않게 되었다고 그 강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그 강물이 진짜 깨끗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염이라고 불러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폐수의 근원인 죄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곳에 하수처리당도 세워야 되고 여전히 오염시키는 그러한 오염 쓰레기도 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에 있어도 이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좁은 의미로의 회개는 단 한 번 있지만 이 넓은 의미로의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을 영화로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셔요. 너는 영화롭게 되었다. 천국으로 가라. 영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의 장례의식은 슬픔의 날이지만 믿는 신자에게는 천국 환송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회심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회심하고 있습니까? 돌이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연약한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회심하고자 하는 사람을 회심시키셔요.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시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신. 개척한 지 제가 3년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광주에서 목회를 했죠. 총 8년이에요, 8년. 이 개척의 과정은 끊임없이 저에게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이 코로나19에 그 거센 바람이 일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의미로서의 회심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근심된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예요. 탕자를 그 아버지가 동구바 그 어귀에서 기다리셨듯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비참히 자신의 머리를 주어리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은 새로운 전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는 위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 22번째는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주님 외에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의 계획이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하.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